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생활이네요? 네. 각자가 더 서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각자 생활이죠? 네. 같이 못 살아? 예, 네. 그래서 딸아이는 지금 여기 그 가까운 근처에 네.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딸아이가 어떻게, 딸아이가 걱정돼서, 예. 이 딸아이 지금 우리 대학교 학교 댕겨요? 직장 댕겨요? 학교를 등록을 하고 학교도 지금 다니다가 원래 지금 하는 그 아프리카 BJ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수입이 좋으니까 학교를 지금 뒤로 하고 이제 그거를 몇 개월 하고 있는데 지금 2학기부터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지금 휴학을 안 하고 그냥 졸업만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딸내미는 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고요. 네네. 너무 성격이 활발하고 너무 좋아. 네. 그러기 때문에 아들 모고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딸내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야 돼. 네네. 응? 그래서 내비둬요. 내비두셔야 돼. 엄마가 말려봐야 말도 듣지도 안 해. 네. 응? 네네. 엄마보다 더 잘난 딸내미이기 때문에. 네네.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아프리카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그냥 내비두세요. 그리고 네. 시집은 늦게 보내세요. 네네. 이 딸내미는 일본 종사 못합니다. 네, 시집 안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시집을 안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늦게 가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만 이 딸내미가 자기가 그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누리고 하고 가야 돼. 네네. 그래야지만 이 딸내미가 지가 아 이때는 이제는 나는 이제 가고 싶다 그 마음에 들어야지만 가야 후회가 없어. 네네네. 이 딸내미 그러니까 쉽게 얘기면 우리나라 끼가 좀 있어. 우리나라 팔자 그건 엄마 아시지? 네, 알아요. 이 얘기가 보통은 없는 데인 거는 아실 거야. 우리네 같은 사주팔자가 좀 있다는 거는. 네네, 알아요. 아실 거야. 엄마가 말을 안 해도. 그러면 선생님이 그 딸아이가 지금 하는 거를 네. 그냥 지켜만 봐주면 되는 건가요? 네, 지켜보시다가 네. 좀 어느 정도 좀 이 얘기가 힘들어한다. 그때 네. 되면 이제 엄마가 좀 많이 이렇게 가서 빌어주세요. 네네. 그러면 좀 더 승수장구합니다. 네네. 근데 이 딸내미가 벌어야 돼. 그래야지 엄마도 좀 용돈도 다 쓰고 좀 좋은 일 있지. 저는 지금 일을 지금 하다가 네. 한 1년 쉬고 있는데 엄마가 몸이 좀 많이 아프실 텐데요. 그냥 좀 피부가 막 두드러기처럼 막 나요. 몸으로 쳤을 거예요, 엄마가. 네? 몸으로 많이 쳤다고. 아, 몸으로 치는 거는 지금 살찌는 거하고 두드러기 나는 거하고 네, 두 가지가 그러는데 아, 저는 앞으로 뭘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일을 한 엄마는 엄마 일하시는 거는 좋은데 관절 같은 거 조심하세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엄마가 지금 갱년기도 왔고 네네. 우울하기도 하고 네, 네. 좀 뭐랄까 허하다랄까 외롭음도 많이 타셔. 네네. 이제 딸내미 때문에 산다. 아, 네. 근데 네. 엄마 다 자신도 그래. 그 서방 보고 네. 살지는 않았어. 딸내미 보고 살았지 여태까지. 네. 뭐 진작 뭐 딸내미 저기 아직 서방은 뭐 포기하고 사신 거고. 네. 근데 엄마는 올해 몸으로 이제 관절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아프시니까 그걸 좀 네. 조심해야 돼. 올해까지. 올해까지 네. 그냥. 뭐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슬슬 놀러 다니시고 그냥 쉬세요. 네, 그러고 있어요. 1년간 네. 그냥 쉬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어요. 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네.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일할 생각 하지 마셔요. 네. 왜 그러냐면 몸이 아프거든. 관절 같은 데 아프기 시작하거든. 네네네. 네. 그래서 일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나와. 엄마는 네. 일하면 그 일한 돈 버는 거 있죠. 네. 두 배로 나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일을 하나 일을 안 하나 똑같은 거예요 사는 게. 네.
그래서 나일안 해, 그랬거든, 네, 시간한테. 예. 그냥 놀아, 그러더라고. 예. 놀자니 답답한 거죠, 저는. 그렇지. 그냥 바람쐬러 댕기셔, 그냥. 바람쐬러 댕기시고, 그냥 한 번씩 그냥 산에도 갔다 오고, 바람도 저기 바닷가도 갔다 오고, 그냥 그렇게 빌고 댕기셔, 그냥. 엄마는 그게 답이야. 어? 엄마, 그리고 엄마 고집, 엄마는 쉽게 얘기하면 엄마 하고 싶은데도 엄마도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 암도 못 말려. 이 딸내미가 엄마 좀 닮았어. 응.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 누가 이렇게 말을 말리고 그러면 숨막혀서 못 살아, 엄마. 결국 아빠하고 뭐, 너는 너, 나는 나 각자라 생활이라 했잖아. 아빠하고는 안 맞아. 아빠하고 살면 숨막혀서 죽어. 그죠? 아시지? 그거는. 알아요. 응. 봐봐. 아빠는 절에 들어가서 목탁두기는 팔자고, 엄마는 무당 팔자고, 그래. 서로 각자 생활이야. 그러기 때문에 빌고 살아야 돼, 엄마가. 근데, 우리 댕기는 데 있으셔? 아니요, 그냥 그냥 내 마음만 믿고 사시는 거지? 내 주먹만 믿고 살고. 때로는 엄마 이렇게 절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보살집 와서 산신각 가서 좀한 번씩 절 꾸벅꾸벅 절좀 해.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엄마 몸이 안 아파. 그리고 이 대주는 이 사장님은 이 머리 깎고 절 들어간 사주팔자라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사셔야 되는 거고 올해까지 좀안 좋을 거예요. 내년부터는 괜찮아. 내년부터는 고 내년에 퇴직. 응, 내년에 퇴직하기니까 내년부터는 고집이 좀 꺾일 거예요. 고집이 장난 아니거든요. 앉은 자리 풀도 안 나, 이 아저씨는. 응? 엄마가 못 말려. 이 아저씨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 엄마가 내비로 포기했어,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돼. 엄마가 이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어, 그냥. 그러고 사셔야 돼. 알았죠? 걔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엄마가 몸이 더 아파. 맞아요. 그냥 포기하고 사셔야 돼. 그러니까 오로지 엄마는 엄마 아빠는 이 딸내미만 그냥 잘 되는 거 하나. 그것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 그냥 이 딸내미는 잘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한 가지 엄마 이 딸내미 위해서 많이 빌어주세요. 엄마는 그게 최선이야. 많이 빌어줘야지만 이 딸내미가 시집도 잘 가고 돈도 잘 벌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 응?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딸내미는 이게 좀 이게 신기 신주 이 신줄기 신바람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딸내미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고 이 동작기가 선녀줄이 이게 있어서 그게 좀 있어.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저거 하셔. 이 딸내미 잘 풀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아르셨죠? 저는 저기 저한테 무슨 좋은 일 없을까요? 엄마? 올해까지 좋은 일 없어. 내년부터는 괜찮아. 내년부터. 엄마는 올해 잘못 움직이면 몸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인간의 구설을 타요. 저기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지 마세요. 응? 잘못, 이거 쉽게 얘기하면 저기 남자하고 물한잔 마셔도 저기 남자친구야. 이렇게 구설 타. 어?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그게 좋은 일이야? 구설 타지? 구설 타면 알겠어요. 괜히 피 터지게 머리 싸워.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짓 하지 마. 엄마는 성격이 아저씨하고 바뀌었어. 어? 맞아요. 엄마는 나가면 너도 좋다, 나도 좋다, 이래. 그래서 막 사람들이 꼬인단 말이야. 그래갖고 아닌 구설을 탄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셔. 올해까지 조심하세요. 내년에는 괜찮아.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